두둔. 템페스트 디 오리지널 템플릭스. 붕자 붕자 보니 보니 보 보니 보니 보. 너도 보니 나도 보니. 예. 친구들 안녕. 안녕. 보고 또 보고 싶은 형섭. 하루 종일 봐도 또 보고 싶은 루입니다. 후! 와, 이렇게 오랜만에 보니로 오프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 떨리는 것 같아요, 지금 또. 아, 그쵸. 네, 이게 저희의 추억이 담긴 오프닝이잖아요. 아, 맞아요. 사실 네. 이 방송을 하면서 이 오프닝을 할 때까지만 해도 저는 의웅이었는데 그쵸. 오늘 이렇게 템페스트의 루로 친구들 안녕을 외치니까 뭔가 이게 묘한 기분이 들면서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기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그쵸. 네, 그러면 우리 이 텐션 살려서 네, 속전속결로 쭉 가볼까요? 아, 좋습니다. 네, 티키타카의 대명사, 믿고 보는 투보니, 형섭과 루의 케미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오늘의 시작으로 템플릭스에서는 웃기고 울리고 삐치고 평화롭고 모름 다하는 템페스트의 다양한 매력을 만나볼 수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네, 앞으로 템플릭스에서 보여드릴 진짜 진짜 재미있는 모습들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아, 근데 루씨, 근데 이게 제가 무슨 기분이냐면은 네. 제가 직장에 일을 하러 왔는데 왔는데 이게 가족들이 있는 기분이에요. 아, 그렇죠. 아, 이게 아까부터 저기서 네. 우리를 보고 있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맞아요. 네. 지금 어디선가 이 뿜뿜 에너지가 막 밀려 들어오고 있는데 아우라 봐. 저희가 빨리 모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저와 형섭이 형을 떨리게 만드는 주인공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그분들 템페스트 멤버들 나와주세요! 예! 이야! 이야! 잘생겼다! 자, 이렇게 해서 모두 다 모였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식적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둘, 셋! 이수희! 안녕하세요! 템페스트입니다! 자, 오늘이 바로 템페스트의 첫 단체 콘텐츠 촬영 날이잖아요. 어젯밤부터 아주 설렜습니다. 아, 저도. 아. 오늘은 저희 템페스트가 제대로 템페스트 하는 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화이팅! 화이팅! 그러면 이 에너지 그대로 우리 자기소개 가볼까요? 네.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댕댕미 넘치는 니테레보 막내 테레입니다. 오! 귀엽다. 안녕하세요. 청량토끼 안형섭입니다. 예! 예! 이번 주 금요일에 템플릭스에서 만날 메인보컬 혁입니다. 오, 야, 언제 준비했어 이런 것도? 여러분, 아이시데루. 안녕하세요. 템페스트의 리더 루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귀엽고 든든한 맏형 한빈입니다. 오! Yo, A. 안녕하세요. 템페스트 메인 래퍼 화랑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 안녕하세요. 매력적인 음색을 가진 은찬이라고 합니다. 오! 자, 이렇게 해서 멤버 모두의 자기소개를 다 들어봤는데요. 네. 네. 그렇다면 첫 질문 우리 화랑씨에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화랑씨, 오늘 이 멤버는 꼭 눈여겨봐야 한다. 오늘 활약이 기대되는 멤버가 있나요? 오늘 아무래도 눈여겨볼 멤버는 바로 저 화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신감. 아, 사실 화랑이가 네. 저랑 동갑이고 룸메이트다 보니까 우리 내일 템플릭스 촬영할 때 우리 서로 이렇게 밀어주고 이렇게 서로 밀어주고. 많이 언급해주자 이런 얘기를 나눴는데 우리 화랑 씨가 아주 공과사가 확실한 친구입니다. 네. 아니, 좋아요. 아, 그러면 다시. 네. 다시. 다시. 오늘 가장 활약이 기대되는 멤버는 한빈 형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 네, 좋습니다. 그럼 네. 혁 씨, 네. 네, 오늘 템플릭스의 관전 포인트를 말씀해 주시죠. 오늘 저희가 첫 단체 촬영이고 또 저희가 너무너무 기다렸던 콘텐츠이기 때문에 오늘 저희의 팀워크와 에너지 확실하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찰떡 팀워크를 자랑하는 저희 템페스트의 예능 적응기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템플릭스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가자! 가자!
템페 왔나요? 네네 왔어요. 네, 템페스트의 템플릭스 아주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죠. 네, 템페스트의 비하인드를 낱낱이 파헤쳐보는 템페스트 출석 체크 시간입니다. 네, 진행 방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MC들이 각 멤버들의 출석을 부른 다음 체크인 질문을 드릴 건데요. 네. 이때 멤버들은 3초 안에 네 또는 아니오로만 대답을 하셔야 합니다. 저희는 지금 각자 본인에게 어떤 질문이 주어졌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고요. 네. 이 질문들은 저희가 연습생 때 했던 인터뷰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고 합니다. 오. 자, 과연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을지 템페스트 출석 체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예! 예! 자, 형섭. 네, 안녕섭 섭이. 나는 어디서도 누구에게도 얼굴로 꿀리지 않을 자신이 있다. 하나, 둘, 셋. 아니요. 오, 좋아요. 다음은 혁. 혁이요. 혁 왔습니다. 예뻤어 한 소절이면 끝난다. 하나, 둘, 셋. 네. 오, 오 좋아요. 자, 다음 테레. 네, 테레 왔습니다. 음악을 틀면 프리스타일을 바로 추던 시절이 있었다. 하나, 둘, 셋. 네. 오. 오. 은찬. 네, 은찬입니다. 학창 시절 나는 한림 예고 모델과 개였다. 하나, 둘, 셋. 네. 오. 자, 다음 화랑. 네, 송화랑 여기 있습니다. 내가 템페스트의 중심이다. 하나, 둘, 셋. 어. 하나, 둘, 셋. 네. 오. 한빈. 한빈. 비엔남에선 내가 리더다. 하나, 둘, 셋. 네. 오. 네, 마지막. 네, LEW. 네, 루도 여기 왔습니다. 오, LEW. 네. 나는 더 이상 귀엽고 싶지가 않다. 하나, 둘, 셋. 네. 오. 아, 네, 우선 우리 리더 루시 답변부터 살펴봐야죠. 아. 나는 더 이상 귀엽고 싶지 않다라는 질문에 네. 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대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좀 네. 이런 귀여운 담당보다는 네. 리더도 되었고 이제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을 많이 보여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귀여움과 조금 거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게 네.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넘어가면서 차분해진 것 같기도 하고 얼굴도 더 잘생겨지고 이렇게 선도 굵어지고 뭔가 되게 극찬이 많네요. 네. 생각보다. 네, 그런 의미에서 네? 나는 더 이상 귀엽지 않다. 나는 이제 성인이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카리스마 넘치는 포즈를 취해 주세요. 아, 카리스마 넘치는 포즈요? 아. 감사합니다. 여기서 증명해야 돼, 맞아. 네. 네, 그러면 네. 포즈를 세 가지를 한번 취해 볼게요. 네. 준비됐나요? 네. 네. 하나, 둘, 셋. 오, 귀여워. 뭐야, 귀여운데? 귀여워, 어떡해. 아니, 아직 귀여운데요? 어떻게? 아, 다른 거 없나요? 다른 거? 하나, 네. 둘, 셋. 와, 귀여워. 귀여워, 어떡해. 하트 뿅뿅이다, 하트 뿅뿅. 아, 귀여워. 카리스마 넘치는 거를 하고 있습니다, 카리스마. 이게 또 마지막으로 하나. 네, 마지막으로. 네. 네. 하나, 둘, 셋. 오! 귀여워! 귀여워! 아, 우리 자꾸 끼 부릴 거야, 이렇게? 아, 그럼 우리 어떡하라고? 네, 귀여운 쓰리 콤보 잘 갔습니다. 오! 그러면은 나는 귀여움과 거리를 둘 거다라기보단 나는 귀여움과 카리스마 둘 다 가져가겠다로.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다음 순서로 형섭이 형 가보겠습니다. 자, 얼굴로는 누구에게도 꿀리지 않을 자신 있다. 나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 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아, 왜냐면 잘생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형섭이 형은 지금 솔직하게 말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자, 항상 저희가 같이 다니면서 지켜봐왔던 형섭이 형은 이 질문에 필요한 대답이 따로 있었죠. 그렇죠. 지금 바로 시원하게 말해봅시다. 자, 얼굴로는 누구에게도 꿀리지 않을 자신 있다. 하나, 둘, 셋. 네라고 하죠. 오! 아, 맞습니다.
사실 네. 저희 모두가 형섭이 형의 이 비주얼을 아주 인정하고 또 맞아요. 존경하기 진짜, 때문에 형섭이 형 잘생긴 거는 진짜 네. 알아줘야 돼요. 어색하게 맞습니다. 왜 그래? 아, 그러면 또 저희 형섭이 형의 얼굴을 또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형섭이 형의 엔딩 요정 얼굴 공격 한번 읽어보시죠. 안녕섭 하나 둘셋 모두 비켜 오! 아주 귀여웠습니다. 좋아요. 약간 우와. 멋있고 네. 귀엽다 그런 섞어서 그런 얼굴. 아유, 감사합니다. 네 분위기 아주 훈훈한데요. 네. 자 이어서 다음 멤버는 바로 화랑입니다. 네. 자, 우리 화랑이는 오. 내가 템페스트의 중심이다 라는 질문에 네 라고 와요. 답을 해주셨어요. 맞나요? 네. 오. 오. 네. 네 맞아요. 네. 제가 오. 중심입니다. 중심이다. 제가 여기에 덧붙여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떤 포지션을 맡고 있냐고 물었더니 내가 중심이라고 말을 하면서 우와. 아주 환하게 웃었다고 합니다. 오. 자 이거 환하게. 사실인가요? 그런 기억은 없는 것 같은 아, 근데 기억은 없다. 여기서 절대로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게 네. 아. 앞에 정말 증인분들이 다 계시는데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네. 저희 모두가 중심이다 네. 라는 뜻에서 아. 이제 내가 중심, 너도 중심, 모두가 중심, 아주 사이좋은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거였어요. 좋습니다. 사실 친구로서는 살짝은 조금 얄미운 대답이긴 하지만 사실 화랑 씨가 또 템페스트의 퍼포먼스 중심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쵸. 네, 화랑 씨가 이 메인 댄서, 메인 래퍼까지 맡고 있잖아요. 오, 맞습니다. 네. 하나만 해! 아, 농담입니다. 아무튼 그만큼 내 능력치가 만렙인 정말 멋진 친구입니다. 맞죠. 그렇다면 이쯤에서 저희가 또 그냥 넘어갈 순 없겠죠? 우리 메인 댄서 화랑이의 춤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네, 그럴 줄 알고 제가 준비한 안무가 있는데요. 제가 어릴 적부터 꿈을 키워오면서 저기나 좋아하던 롤모델 선배님이 있는데 바로 하이라이트 윤두준 선배님이에요. 어릴 적부터 많이 보고 또 따라 쳤었던 픽션이라는 안무를 준비했습니다. 픽션. 자 그렇다면 템페스트의 메인 댄서 화랑 씨의 개인 무대 지금 바로 함께 보시죠. 예! 화이팅! 내가 바로 템페스트의 메인 댄서다. 퍼포먼스의 자존심이다. 너무 멋있었습니다. 와. 네, 템페스트 퍼포먼스의 중심 메인 댄서 화랑이었습니다. 야, 다시 한번 박수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은찬 씨인데요. 오. 아, 일단 보니까 오, 인터뷰 캠을 찍을 때 아주 명언을 많이 쏟아내셨더라고요. 명언이라. 친구 따라 모델과에 지원했는데 친구는 떨어지고 나만 붙었다. 와! 자,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네. 학교 다닐 때 인기가 없지는 않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웬만하면 나를 다 알고 있는 것 같더라. 와~ 어떻게 와~ 왜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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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아니지. 와, 이건 아니지. 이거는 와, 너무, 아 이거 사실인가요? 너무 이거 그냥 게 아니야. 자기가 뭐 인기 아~ 있다 하는 남학생들의 그런 전형적인 멘트 아닌가 싶은데 도대체 어떤 세계를 살아오신 겁니까? 항상 여러분의 몫입니다. 좀만 겸손하자 우리.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은찬이의 아주 훤칠한 피지컬을 시원하게 자랑하는 시원하게.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델 워킹을 한번 보여줍시다. 쓸었어. 와 멋있다. 와 멋있다. 와. 약간 연습실에서 네. 약간 다른 모습이잖아. 아, 맞아요. 오, 맞아, 맞아. 네. 자신감 뿜뿜. 아, 맞아. 자신감 뿜뿜. 맞아. 오 진짜 새로운 모습이에요. 뭐 밀라노 온 줄 알았단 말이야. 오 맞습니다. 네 사실 우리 은찬 씨가 이 피지컬이 워낙 압도적이긴 하지만 네? 노래할 때도 음색이 기가 막히거든요. 아, 맞아. 그렇다면. 최은찬. 아, 최은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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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이 노래 진짜 네. 듣고 싶어. 아, 네. 맞아. 그러면 제 목소리를 더 표현할 수 있고 가사를 이제 팬분들께 전하고 싶은 노래가 있는데 그 곡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자, 나왔다. 파이팅.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은찬이의 진심과 목소리가 담긴 노래 들어볼게요. 오, 예. 아, 나 궁금해 진짜. 너를 만난 그 이후로 사소한 변화들에 행복했죠. 눈이 부시고 빛나는 아침 따뜻하다. 너무 좋았어. 와, 음미어들었다. 난 벌써 크리스마스 온 줄 알았어. 와, 너무 좋았어요. 은찬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바로 폴킨 선배님의 너를 만나였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보낼까요? 와. 네, 이제 네, 막내 테레시죠. 네, 템페스트의 막내 테레시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음악을 틀면 프리스타일을 바로 추던 시절이 있었다고요? 아, 네. 이게 어렸을 때여서가지고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냥 네. 길 지나가다가 노래 들리면 갑자기 딱 엉덩이 흔들면서 약간 흥을 주지 못하는 그랬던 기억이 있었어요. 아, 귀엽다. 네.
7살 때부터 프리스타일을 그렇게 잘할 정도였다면 7살 때? 정말 끼가 넘치는 아이였던 것 같은데 이렇게 이렇게 막 이렇게. 실룩실룩 네. 그래서 저희가 꼭 이거를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테레 씨 그 시절 네. 테레 씨가 아주 끼가 넘치던 그 어린 시절 네. 그 시절을 기억해내서 네. 프리스타일 댄스 지금 한번 바로 보겠습니다! 우와! 보겠습니다. 와, 프리스타일 댄스! 가주시죠, 가주시죠! 김태레! 할 수 있어! 김태레! 헐! 김태레! 김태레!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7살 때로 돌아간다 생각해. 오, 바로 나온다! 어, 뭐야? 아! 어, 뭐야, 뭐야! 아! 아!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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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 아, 귀여워! 너무 너무 귀여운데 어떻게? 너무 귀여웠어요. 어떻게 이거 무대를 완전 뒤집어 놓으셨어. 처음에 약간 그룹이 나오려다가 이렇게 나오려다가 귀여움으로 갔단 말이야. 아니 처음에 약간 부르고 있는 노래인 줄 알고 딱 했는데 갑자기 아기 사랑하는 것들을 깜짝 놀랐잖아요 제가. 자 우리 템플릭스의 가장 큰 장점은요. 네. 저희가 지금 녹화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우리 테레가 원하는 방향대로 다시 한번 프리스타일 댄스를 해볼 수 있습니다. 아, 네. 자, 노래 한번 다시 주세요! 예! 아기 상어 엄마 상어 상어! 상어! 오! 좋습니다. 아, 그 끼가 어디 안 갑니다. 그러니까요. 바로. 이런 게 바로 끼죠. 네. 이렇게 되면 뒷사람은 점점 부담이 되기 마련이거든요. 아, 이게 테레 뒤에 하느냐 아니면 맨 마지막에 하느냐. 이 선택지가 있는데 사실 뭐가 되었건 무척이나 긴장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맞습니다. 네. 자, 다음은 와 어? 여러분 박수 주세요. 자랑스러운 메인 보컬 태규 형입니다. 자 먼저 이 인터뷰 내용을 봤는데 제가 네. 아, 조금은 코가 하늘을 찌르는 인터뷰를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네. 예뻤어 한 소절이면 끝난다 라고 아주 요즘 어깨가 이만큼 올라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어깨가 이만큼 올라왔어요 지금. 아닙니다. 진짜 안 되겠네. 아닙니다. 아무리 메인 보컬이라도 저희가 참을 수 없죠. 혁씨의 필살기 지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아이돌 팬분들 사이에서는 예뻤어가 거의 네. 공식 설렘 지정곡인데요. 네. 네, 과연 혁 씨가 부르는 예뻤어는 또 어떤 느낌일지 모두 함께 감상해 보시죠. 박수! 날 불러주던 그 목소리
어떻게 이렇게 노래를 잘해? 와. 어? 와. 오. 어떻게 지금 이렇게 긴장해서 귀 빨개진 것 봐 귀엽게. 어? 긴장이 좀 많이 되네. 혁이 형이 이렇게 긴장을 많이 했다고 했는데 사실 이거는 제가 인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어우, 제가 진짜 그 빠져들었어요. 오. 살짝 입덕 한 것 같습니다. 아~ 역시 메보. 자,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마지막 순서가 정해졌는데요. 아, 그렇죠. 우리 한빈이 형. 오! 네. 오! 자, 한빈이 형에게 이제 갔었던 질문이 네. 제가 묻기도 전에 벌써 저는 인정이 됩니다. 오. 이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비엔남에서는 내가 리더다. 오, 리더다. 이 말에 한빈이 형이 바로 네 라고 말을 했는데 네. 이거는 형 부정하지 마세요. 이거는 저희가 진짜 깔끔하게 인정을 하겠습니다. 인정! 이거는 근데, 진짜 사실이잖아요. 맞아요. 네. 제가 조사해본 바로는 한빈이 형이 비엔남에서 K-POP 댄스팀 리더로 활동을 했었고 심지어 그 팀을 그럼 내가 춤을 추고 싶으니까 근데 내가 만들래 해서 만든 팀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와. 대학교에 가서 약간 춤 좋아하는 친구들 모아서 네. 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 올 때 네. 친구들이 엄청 응원해 주셨어요. 아, 정말. 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또 무대를 안 보고 아, 갈 순 없죠, 저희가. 아, 맞습니다. 네. 그럴 줄 알고 준비했습니다. 네. 바로 출석 체크 코너에 대미를 장식할 라스트 스테이지 한빈이 형의 K-POP 댄스 커버 타임 시작합니다. 와! 댄스 커버! 네, 한빈이 형이 댄스 팀 활동을 할 때 쳤던 곡들이 랜덤으로 재생이 될 거예요. 아, 랜덤. 자, 무슨 곡이 나올지는 저희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 노래에 맞춰서 한빈이 형이 신나게 춤을 추면 됩니다. 오~ 자, 한빈이 형 준비됐나요? 네. 오, 좋아요. 랜덤이면 조금 약간 모르겠다. 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 형이 아주 반대하게 할 수 있죠. 네. 할 수 있다. 한빈이 있잖아. 좋습니다. 한빈이잖아. 네. 버드 절미하고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오~ 유지, 큐! 오! 오! 이거는 진짜 한빈이 형이어서 성공했습니다. 진짜 박수. 인정. 와. 인정, 인정. 진짜 딱 K-POP 자판기라는 수식어가 진짜 어울리는 것 같아요. 띵동. 나와. 두둥. 우와. 뭐야? 의자가 사라졌네요. 오! 네. 네.
네, 이렇게 해서 내 체크인 질문을 통해 멤버들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엿볼 수 있었던 템페스트 출석 체크 시간을 가져봤고요. 멤버들 모두 출석 체크를 완료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다음 코너를 진행해 볼 시간인데요. 본격적이라고요? 그럼요. 네? 이제 시작이라고요? 네. 에이. 지금까지는 그저 몸풀기였습니다. 설마 몸풀기라니. 설마 벌써 지치신 거 아니죠? 지친 사람? 아, 저 지친 사람? 안 지쳤어요. 네. 안 지쳤어요? 아니, 이거는 안 지쳤는데. 아, 이건 아직 일곱 살 때 그 끼가 남아 있는 건가? 아, 그게 이렇게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직 지친 사람 없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네. 네. 이게 중요한 거는 사실 저희도 다음 코너는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는지 전혀 몰라요. 맞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제작진의 안내에 따라 촬영을 진행하면 됩니다. 진짜로 여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네, 진짜 이렇게. 네. 그러면 저희는 이제부터 뭘 하면 될까요? 두둔.